2024년 7월 30일 주간 DH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DH는 세 가지 소식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채용 소식이네요. 창원대학교 중국학과에서 중국언어학 가로 열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전임교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유형은 1번의 기존형이라고 돼 있고, 이제 공고부터 임용까지 날짜가 쭈르륵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추가적인 조건을 보면 필수가 중국언어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중국어 원어 강의가 가능하고 접수일로부터 직전 3년간 빅데이터 분석 논문 3편 이상 게재 필수. 네. 좀 조건이 나름 빡빡하네요. 네, 그쵸?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정말로. 네. 좀 많이 구체적이고, 네, 그렇네요. 그리고 임용 시점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월 1일 아니면은 3월 1일. 10월 1일이면 되면 첫 학기는 뭐, 강의는 못 시킬 테고, 얼마나 다른 일을 많이 시킬 건가 싶기도 하고, 네. 잘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사실 지금 새로운 공고가 나올 타이밍은 아닌데, 어쨌든 네. 뭐, 학과에서 그만큼 이쪽에 분야에 사람이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겠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창원대학교 요 모집 공고 자체가 제가 링크를 안 받았는데요. 제가 링크 나중에 추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 공고가 추가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중국학과 말고도 다른 데도. 네. 그래가지고 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좀 너무 구체적이긴 한데, 네. 너무 구체적이니까 오히려 정말 허수 없이 제대로 심사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구체적인 지원 자수가 적어서 자동으로 나가리라는 학교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말을. 아니, 왜 규정상 그런 학교들 있더라고요. 네. 아유, 땡땡. 소금. 네,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대회가 있는데요. 이번 학술대회가 두 개가 날짜가 겹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둘 다, 네, 오프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네, 가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중앙대학교에서 생성형 AI와 인공지능 인문학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국내 학술대회가 22일, 23일 양일간 중앙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뭐 인공지능 인문학 이렇게 나오니까 눈치채신 분들 있을 텐데 HK 인공지능 인문학 사업단이 올해가 마지막 연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무리하는 자리로서 이번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서 이제 연구 교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HK 교수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쭉다 참가를 하시고 있습니다. 네, 저도 참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 인문학,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인문학의 중요한 분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인공지능 인문학 사업단이 마무리하는 자리이고 이제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다양한 종결적인 의미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의미의 발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틀째 23일 금요일 오전 섹션에 배정이 되어 있네요. 없는 약속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가지 않도록. 네, 가지 않도록. 네. 다음은 고려대학교에서 열리는 디지털 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미래라는 학술대회입니다. 이제 한국한문학회 고려대학교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23일 금요일 오후 시간대에 열리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한문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한문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문학 관련으로 예,
열심히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참가하시네요. 김우정 선생님, 권경렬 선생님, 서울대 박진호 선생님, 저희 회장님이시죠? 회장님. 회장님 사랑해요. 딸랑딸랑. 네, 2부 발표 보니까 저희 KDH에서 활동하시는 유정민 선생님, 유인태 선생님 등의 발표도 있으니까 이 기회에 뭐 온라인으로 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더 관심 있게 직접 만나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네, 부산대학교 허철 선생님도 나오시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재미있게 뭐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 DH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